세계의 미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비관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가령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보더라도 예수 재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비관적인 현실 사회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가 별로 만족스럽지 않고 이제 미래도 그렇게 큰 희망이 보이지가 않고 비관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간다. 그렇게 해서 예수 재림의 사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얼마 전이나 몇십 년 전에 세뮤얼 헌팅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클래시 오브 시빌리제이션이라고 하는 사상을 만들어내어서 세계를 한번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세계에는 몇 가지의 문명들이 있는데 이 문명들이 결국은 충돌해서 세계가 혼란하게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비관적인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의 미래가 비관적이라고 해서 낭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존의 세계, 서로서로 도우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공존의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중류사회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표준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가지고 또 아이들 교육,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 공부를 많이 시켜서 어떠한 전문가를 만들고 보통 아이들은 그냥 공부를 해서 이 사회에서 그냥 중류로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안정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하는 그러한 미국의 중류 사상이 온 세계적인 표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이러한 중류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공존해 나가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 르네상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계몽 사상이 나오고 산업혁명이 나오고 해서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성과 과학이 문제 해결에 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엉뚱하게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후르시초프는 이제 공산주의를 주장하면서 프리 마켓,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나쁜 것이다. 자유시장을 반대를 하고 정부가 모든 것을 운영해야 된다. 경제는 정부가 기획해서 일률적으로 행정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시진핑, 중국의 시진핑은 이제 후르시초프하고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지만은 시장 경제는 그대로 살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사람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아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종교를 철저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말하자면 공산주의 사회이지만은 장마당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 경제까지는 나가지를 않지만은 시장 경제로 나가면은 김정은이가 그냥 쇠퇴할 수밖에 결국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 되기 때문에 시장 경제는 가진 나가진 않지만은 장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묵인을 하고 나가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또 자본주의에 대해서 공산주의 세력에서는 아주 나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한 게이츠,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 이때 게이츠가 컴퓨터 사업으로 성공을 해서 돈을 아주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을 만들어서 이 재단이 전 세계적으로 자선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988년 현재로 폴리오가 125 국가에서 만연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두 나라에서만 만연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 폴리오 병을 다 없앴습니다.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사회사업에 투자를 많이 해서 이 세계가 다 살기 좋은 세계로 만들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전부 중류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세계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909년에는 세계적으로 중류 계급이 18억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32억 명이 중류에 들어갔습니다. 또 2030년에는 49억 명이 중류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중류 사회가 자꾸 확대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참으로 좋은 현상인 것입니다. 또 미국이 자본주의로 말미암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infant mortality rate, infant 유아잖아요. 유아의 infant mortality, mortality는 뭐라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수명율 rate, 유아 수명률이 아주 길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이가 나자마자 죽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많았는데 지금 아이가 나서 죽지 않고 살아나가는 수명이 연장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생겼습니다. 1990년만 하더라도 1000명 중에서 63명의 아이가 전 세계적으로 죽었는데 2015년 현재로서는 1000명 중에 32명밖에 죽지가 않고 다 살아났습니다. 4 million fewer deaths each year. 매년 400만 명
이 줄어듭니다. 아이가 나자마자 중년 수에서 매년 400만 명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나는 수가 매년 400만 명씩 더 많아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세 가지 문제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이슬람 문제입니다. 이슬람 종교가 지금 이 세계에서 아주 세계 질서를 혼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문제는 중국이 나타나서 중국이 이 세계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셋째 문제는 유럽과 미국의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이 제도가 이제 너무 오래돼서 말하자면 경화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개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 한 가지씩 생각해 보십시다. 이슬람 문제, 이슬람 신도가 전 세계적으로 16억 명이 있습니다. 16억 명이 있는데 세계 인구의 20%입니다. 이 세계에서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이슬람 교도입니다. 모슬렘입니다. 그런데 이 모슬렘들의 대다수는 현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종교를 평화적인 그러한 방면으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이슬람교가 현대화가 되어서 이슬람 정통주의자가 생각하기는 이슬람이 이제 타락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현대화가 되어서 진보주의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여성 교육, 이슬람 종교에서는 여성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도. 가령 말레이시아의 예를 들면은 말레이시아 대학에서 여학생이 65%고 남학생은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슬람 제도에서 보면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현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이슬람 정통주의에서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아주 타락한 이슬람들입니다. 모슬렘들입니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도 두 배 가까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 종교는 원래가 이슬람 종교는 좀 그 폭력적인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화되는 이슬람 교도들은 이 폭력적인 것을 무시를 하고 좋은 면, 평화적인 면만을 따르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면은 무시를 합니다. 그러나 정통적인 이슬람에서는 이 폭력적인 것을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이 사상을 확대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ISIS, Islamic State라고 하는 단체가 지금 중동에서 말썽을 많이 부리고 있는데 여기에 소속된 사람이 한 3만 명이 됩니다. 이 이슬람 스테이트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아주 그 혼돈을 혼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모슬람 국가인데 이슬람 국가인데 여기에는 이슬람 신도가 2억 명이 있습니다. 2억 명이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상당히 평화주의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슬람 교도들이 평화주의로 나가면 좋은데 ISIS처럼 이슬람 교도들이 그렇게 폭력적으로 나가면은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개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중국의 팽창인 것입니다. 중국이 지금 남중국 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나쁜 현상인 것입니다. 중국이 어떻게 미국하고 대항을 해서 자기네들의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동남아 여러 국가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고 또 남중국 해에서 이제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이것은 아주 나쁜 현상인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중국이 미국에 대항한 능력도 없고 다른 편으로 올 것 같으면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지금 당장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의사도 없습니다. 중국과 경쟁은 하지만은 전쟁까지는 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국면에 가서는 또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구미의 경제적 정체적인 경화증인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럽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경화된 제도를 바꾸어서 새로운 좋은 제도로 바꾸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계에서는 세계화, 글로벌리즘, 세계화의 물결이 아주 한때 강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이라는 지구촌 시민이라는 말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다 이제 연합해서 그 화합하고 그래서 이건 어떤 면에서는 유엔의 이상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그 지구촌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은 이 지구촌의 시민이 되어서 살아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엉뚱하게 지금 파퓰리즘이 생겨나서 이제 세계에 큰 물결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파퓰리즘의 근본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는 민족주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내셔널리즘이 파퓰리즘의 근간을 일으킨데 그래서 이 내셔널리즘 때문에 이 지구촌 시민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차츰차츰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한동안은 이 내셔널리즘이 전 세계를 휩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촌 시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념은 약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번역할 때 민족주의라고도 번역을 하고 국가주의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사실 이 민족과 국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애매한 개념인 것입니다. 가령 일본이나 한국을 보면 이것은 상당히 단일 민족,
순수한 그, 한 가지 단일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보면은 북쪽에서 중국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남쪽에서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해서 그 전쟁 때 이제 그 점령군들이 들어와서 한국 여자들을 급탈을 해서 거기에 혼혈도 많이 되고 또는 자기 나라에서 못 사는 사람들이 한국 반도로 한반도로 건너와서 살면서 혼혈이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단일 민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일 민족의 국가에서는 민족주의나 국가주의가 같지만은 서양에서는 그것이 많이 다릅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혼혈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국가라고 하는 것이 단일 민족으로서 되었지만은 차츰차츰 국가 간에 그 민족 간에 혼혈이 생겨서 단일 한 국가가 단일 민족이 아닌 그러한 국가들이 많이 생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에 와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국에 와서는 혼혈이 아주 심해졌습니다. 특히 백인 간의 혼혈은 아주 많아져서 이제 지금 있는 미국 사람들은 그것이 영국 사람인지 독일 사람인지 불란스 사람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고 하면 혼혈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는 영국 사람이고 자기 어머니는 불란스 사람이고 이러한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미국은 혼혈이 많이 돼 있지만은 주로 백인들 사이에 혼혈이 돼 있고 최근에 와서 한국 사람들도 백인들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지만은 그러나 수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민족주의라고 할 때는 사실 미국에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없지만은 이것은 민족주의라기보다도 인종주의로 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민족이라고 할 때는 백인을 가르치는 그러한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민족주의라고 할 때 백인주의로 나갈 그런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내셔널리즘이라고 할 때는 백인주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트럼프가 Make America Great Again 했는데 벌써부터 나오는 것은 Make America White Again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사는 동양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이 늘 방심하지 말고 경계해야 될 것은 트럼프가 어느 단계에 가서 어떻게 백인주의로 나가서 유색 인종을 차별 대우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인들은 방심하지 말고 언제 트럼프가 그러한 정책을 세우더라도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양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